리모컨을 들자 곧바로 자세를 고쳤더니 TV로 시선 고정. 어? 전원 버튼 누르기 무섭게 번개같이 앞으로 달려간다. TV 앞에 딱 붙어선 폼이 하루 이틀 본솜씨가 아닌데. 카메라를 들이대건 말건 TV 속에 푹 빠진 레몬이. 어, 둘이 친남매였어? 이럴 수가. 동그란 눈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잘도 본다. 좀 더 역동적인 화면으로 바뀌자 덩달아 바빠진 녀석의 눈. 그러더니 곧바로 샌디. 레몬아, 너 그러다가 TV 속으로 들어가겠다. 야. 근데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야구를 저렇게 관심 있게 본단 말이야? 뒤에서 보는 사람은 답답할 노릇. 잠깐 내려서나 했더니 또 레몬, 내려와. 일단 말을 듣기는 듣는데 한순간뿐이다. 결정적인 순간이니까요. 아, 답답하면 앞에 와서 보면 되잖아요. 버티다가 결국 질질 끌려가는 신세. 하지만 또다시 TV 앞으로 진격. TV 마니아 레몬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전쟁하는 전쟁. 아,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TV란 말인가. 레몬이 때문에 TV 못 볼 수 네, 있어요. 네, 엄청 끈질겨요. 네, 끝이 없어요. 주인은 보든 말든 나만 보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 레몬, 내려.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진짜 안 들리는 건지. 아, 근데 제가 있으면 볼 수 없네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고 말았는데. 뭐야 진짜 끈 거야? 믿기지 않는 모양인지 TV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녀석. 아, 끄면은 그러더니 냅다 안방으로 달려간다. 아, 여기도 TV가 있었구나. 잔소리 피해 본격적으로 시청 모드 돌입. 사람은 거실에, 개는 안방에. 이거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레몬이 때문에 TV 켜두신 거예요? 아니요, 레몬이가 켰죠. 그렇게 좋아하죠? 예? 레몬이가 켰죠. 리모컨도 위에 있는데? 뒤집어져 있는데? 네. 아, 진짜 얘가 TV를 켰다고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원 오프. 어? 뭐야? 이거 왜 꺼졌어? 당황한 기색도 잠시. TV 모서리를 혓바닥으로 핥는 녀석. 잠시 기다리니 TV가 켜졌다.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어디, 다시 한번 TV를 끄자. 아까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아, 여기 전원이 있었구나. 버튼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혀로 터치한 후 켜진 TV를 감상하는 레몬이. 이야, 참 신통방통하다. 그 중에서도 레몬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는데. 얘는 뭘 보는 게 제일 좋은가요? 축구 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개들이 공 좋아하는 거야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축구 중계까지 좋아한다.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싸! 빅매치다, 빅매치! 축구를 들자마자 보던 건 마다하고 바람처럼 나타난 녀석.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도 있고 관심 없는 것도 있거든요. 좋고 싫고가 확실하다는 레몬이. 채널을 돌리자 TV 보는 자세부터 달라진다. 흠이 없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녀석. 안방 TV를 확인하더니 거실로 나와 재차 확인. 두 군데 모두 축구 중계가 나오지 않자 항의 들어가는데. 아, 축구 틀어줘요. 축구. 어, 내가 채널 돌리는 법도 터득을 하든지 해야지 원. 축구 틀어줄까? 축구 틀어줄게. 어? 말 끝나기 무섭게 TV 앞으로 달려가는 녀석. 축구의 치읓은 알고 보는 걸까? 그런데 녀석이 TV 보는 걸 자세히 보고 있자니 공을 혀로 핥으려고 한가 하면 눈동자가 공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었다. 따라서 막 핥고 막 그러네요. 네네, 공 따라갈 때마다 이렇게 막 핥거든요. 혀로 핥고 이빨로 찍고. 네, 공을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 잡으려고. 경기 시작과 함께 관람 모드 발동. 축구 경기 속 움직이는 공을 잡으려 한다는 레몬이. 공의 움직임에 따라 동공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오, 결정적인 장면도 놓치지 않는다.
슛! 머리!